자,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부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은 뭘 수식한다고 주로? 오케이, 잊어버리면 안 돼. 부사절은 주로 동사 수식한다고 기억하시고, 자, 종류가 어떤 게인지 봅시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시간. 이거 다 외워야 돼. 일반적인 어떤 단어를 외우는 것만큼 이 접속사의 이 종류를 외우는 걸 중요합니다. 시간, 뭐뭐 할 때, before, when, before 하기 전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while 뭐뭐 하는 동안, by the time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까지, when이야 when,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동의어 이거 다, the instant, the moment, the minute, the instantly, 전부 다 뭐뭐 하자마자. as도 쓰이죠. as는 뭐 뜻이 많으니까, 함에 따라, after 뭐뭐 한 후에, since 뭐뭐 이후로, once 일단 뭐뭐 할 때,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자, 시간입니다. 이게 다 시간의 접속사가 종류가 가장 많죠. 가장 많죠. 다음. 이 원입니다. Because, as, since, underground, 전부 다 뭐뭐 때문에. 때문에. 자, now that. 여기 밑줄 줍니다. 이제 뭐뭐이니까. Now that은 now가 있어서 이제 지금 뭐뭐이니까. 그래서 now that은 항상 현재나 현재 완료로만 쓰여요. 현재 완료 시하고만 같이 쓰이는 게 now that이야. seeing that, 뭐뭐인 걸로 보아. 자, 이게 이 원인. 자, 조건별표. 하나. 그래서 if,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조심해야 돼요. supposed 아니야.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뭐뭐라면.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은 무슨 라면? 바다가 육지 라면. 미안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unless는 if not이 if not 뭐뭐가 아니라면 if not이 묶은 게 unless야.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 if not. if only 만약 뭐뭐라면 얘는 가정법 강조라고 씁니다. 가정법을 강조할 때 if only를 써요. 뭐뭐라면이던데 강조할 때 if only 씁니다. as far as, so far as, as long as, so long as 뭐뭐 하는 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별표 두 개 양보되죠. 양보란 말이 한자로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되죠. 뭐뭐일지라도, 뭐뭐인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양보죠. do, although, 이거 다 표시해야 돼요. do,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다 많이 써요. granted, granting, that도 쓰이고, 자, 뭐뭐일지라도, while 하고 whereas는 반면에, 뭐뭐인 반면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다 알죠? 기본 단어. 기본 단어. 이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단어입니다. 꼭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접속사의 뜻도 모르면 해석 못해. 해석 못해요. 자, 다음. 이번엔 목적. 뭐뭐, 이건 알죠? 뭐뭐하기 위하여. So that, in order that. So that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So that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벌써 했잖아. 존재를 왜 그래 해놨잖아. For fear that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얘 별표 칩니다. 뭐뭐 하지 않기 뜻 자체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이미 부정의 의미가. 그래서 이 안에 no나 not을 쓰면 안 돼요. no나 not을 쓰면 안 돼.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 such that. 정도, 모습, 양태, 상태를 나타내는 접속사라 하죠. 마치 뭐뭐처럼 as if, as though, just as 이렇게 in that 이것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 이 하나의 덩어리야.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온 게 아니고 in that 자체가 덩어리로 뭐뭐라는 점에서 in case 비가 뭐뭐 할까봐 in case it rains 비가 올까봐 비가 올 걸 대비하여 이런 뜻이야. in case 뭐뭐 할까봐 뭐뭐 할 것을 대비하여. 그래서 자, 정리하면 자, 시간 이 원인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정도. 이렇게 일곱 개의 접속사를 정리합니다. 됐습니다. (웃음) 자, 부사절의 역할과 위치. 자, 부사절이 뭐냐. 자, 종속절이라는 걸 먼저 합시다. 종속절이 뭐냐면, 종이죠, 종. 종속절, 영어는 원래 있는 문장이 주절이 있고 주인이 되는 절이지, 주인이 되는 절, 절이 있고
여기에 접속사와 함께 주어동사가 들어가요. 얘를 무슨 절이라 그래? 얘가 바로 종속절이야. 종이란 얘기지, 종. 주인 말고 종이야. 우리 집에 와본 사람 알겠지만 요리사가 5명, 기사가 7명이잖아. 청소부가 9명. 내가 거기서 청소하잖아, 그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렇게 종이 있어, 종이. 그래서 이 종의 종류가, 딸을 종자예요, 그죠? 이 종류가 세 가지인 거지. 그게 바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얘의 종류가. 얘의 종류가.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부사절을 보는 거지.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란 말이야, 부사절.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을 본다는 얘기지. 이 종속절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란 얘기야. 그 중에 부사절은, 자, 먼저 동사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Don't come early. 자, 일찍 오지 마라. 일찍이 부사란 말이야, 그지? 일찍이 부사예요. 일찍 온다, 이렇게. 똑같이 동사를 보자. Before we are ready for you. 널 위해 준비되기 전에 오지 마라. 동사를 수식한다고, 이렇게. 또, His reply was too quick. 그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너무 빠른. 그지? 너무 빠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자, his reply was quicker. 뭐뭐보다? It should have been. 그래야만 했던 것보다 더 빨랐다.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사 수식한다. 자, 매우 일찍. 이렇게 부사가. 근데 부사들도 마찬가지야. ever did before. 그네 전했던 것보다 더 일찍. 다시. 동사 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 수식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널 위해 준비되기 전에 오지 마라. 동사 수식. 자, 그것이 should have been 아까 했어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그지? 그래야만 한 것보다 더 빠른. 부사 수식. It ever did before. 그것이 그 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일찍 겨울이 왔다. 이런 거지. 즉, 겨울, 이때 있은 겨울이야. 겨울이 왔습니다. 더 일찍. 그것이 전에 그랬던 것보다 일찍 왔다. 이렇게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수식한다. 그게 바로 부사절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부사절이 뭘 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동사 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속절의 역할의 역할. 됐죠? 부사절. 종속절의 종류는 세 가지고 부사절 역할은 이렇게 또 세 가지입니다. 자, 부사절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사절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종속절과 달리, 다른 종속절이라는 거는 뭐 명사절 또 형용사절과 달리 위치가 자유롭다. 지금처럼 문장의 끝에 있기도 하고 중간에 있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하다. 주로 뭘 수식한다? 주로 뭘 수식해? 부사절은 동사를 수식한다. 꼭 기억하세요. 주로 부사절은 동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We could get over the trouble. Get over 하면 무슨 뜻이죠? Get over. Get over. 극복하다.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As he helped us. 그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지. 자, 동사 연결된 거 보세요. 도와줬기 때문에. 끝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이렇게 사이에. 자, 우리는 그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 역할은 똑같아. 위치만 다른 거야. 역할은 똑같이. 이번에는 앞에 왔습니다. 자, 왜? 강조하려고. 당연히 끝에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것이 강조하는 거겠지. 똑같아. 그가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할은 전부 다 동사를 수식한다. 그런데 위치는 끝에, 중간에, 앞에 올 수도 있다. 위치는 다르지만 해석은 똑같다. 주로 뭘 수식한다? 뭘 수식한다? 동사. 아, 동사 수식. 기억합니다. 부사절은 주로 동사 수식. 어디 있던 간에. 주로 앞에 있는 것, 부사절은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놨다라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네, 이번에는 결과의 부사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되는 걸 말해요. 아주 너무 뭐뭐해서 이쪽이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뭐뭐뭐 하다. 이게 이쪽이 이제 결과가 됩니다. 물론 더 정확히 해석한다면 이 사이에 이제 뭐 그래서란 말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배울 것은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의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표현이죠. 자, 소대구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 형용사 부사를 쓰고 그 다음에 대절을 쓰는, 그래서 소, 만약 관사나 명사를 쓴다면 소 형용사 관사 명사 이렇게 오고요. 없을 때는 그냥 뭐 형용사나 부사만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소대구문이라고 하고 이쪽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너무 모모하다. 요 형용사 부사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부사절을 하죠. 얘를 구로 고치면 투투나 소 에즈 나투를 고칩니다. 너무 뭐뭐해서 자 투부정사. 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 여기는 나시고 여기 나시 없는 이유가 투투구문에서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 투부정사 자체 안에 부정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낫을 쓰지 않습니다. 자 예문을 우리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면 he walked so fast. walked 걸었는데 너무 빨리 걸어서 that 그래서 우리는 could not 할 수 없었다. keep up with her. keep up with her 하면 따라잡다. 뒤처지지 않다. 이런 뜻이니까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자, 투투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투투 이렇게 되고 그대로 keep up with는 그대로인데 보시면 이제 위가 주어가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바뀌었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for 의미상의 주어로 바꾼다. 물론 주어가 같으면 앞에 있는 she와 we가 달라서 그런 건데 여기도 she였다면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쓸 필요 없겠죠. She walked so fast. 너무 빨리 걸었다. 그래서 우리가 so as not to. 그래서 as not to를 쓰면 같은 뜻이 됩니다. 자, 이문 더 보면 he was so nervous that 그는 너무 불안해서 초조해서 that 그래서 그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Bill is so busy. Bill은 너무 바빠서 that 그래서 he can't help me. 나를 도울 수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한다. 아니 뭐뭐하지 못한다. 자 물론 자 not 있으면 부정이고 없으면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원인 결과의 접속사들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 search란 접속사를 쓸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search란 접속사를 쓰면 주로 명사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또 search어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search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쪽이 원인이고 너무 오묘한 명사다. 그래서 이쪽이 또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Abby is such a morning person. 자 Abby는 아주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래서죠. 똑같이 그는 항상 gets up early 일찍 일어난다. 또 he was in a such hurry 아주 서둘러요. 아주 급해서 that 그래서 그 he almost pushed me over on the stair. 그저 거의 밀었다. 그가 나를 너무 급해서 서둘러서 he has such exceptional ability. 아주 예외적인 능력들을 가져서 대단한 능력이란 거죠. 그래서 everyone is jealous of her. jealous of 하면 시기 질투하다 이런 의미죠. 그를 시기합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두 가지네요. so that such that. 다음 자 이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Jane so proud that 너무 자존심이 세서 that 그래서 he didn't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제안을. 얘는 이렇게 도치할 수 있습니다. so proud 부분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문두를 이렇게 강조해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도치합니다. 그래서 so proud of Jane that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좀 어렵죠. 기억해 둡니다. 보호를 강조해서 문장이 앞으로 가면 도치된다. 자, 얘를 명사로 고칩니다. proud를 pride라는 명사로 고치면 동사는 당연히 have, 가지다. 직역하면 그렇게 대단한 자존심을 가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때 또 그래서 he didn't accept my proposal. 뒤에는 똑같죠? 그래서 so proud that을 such pride that 이렇게 바꿨다. 투투금 바꿔볼까요? 자, too proud, 투투금이니까 아까 한 것처럼 부정 없습니다. Jane was so proud, proud. 너무 자존심이 세서 to accept my proposal.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so as not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인은 너무 자존심이 세서 so as not to accept my proposal.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다섯 가지 문장으로 꼭 암기를 예문으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대 구문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소하고 대 사이에 효용사 부사 온 겁니다. 소 대시 붙어있는 경우는 다르죠. 소 대시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온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조동사 오고요. 자, 여기에 소가 있고요. 다음 형용사 부사가 오고 대시 오는 이 구문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많이 나오고 의미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영어의 대표적인 원인과 결과를 가져오는 인과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소 형용사 부사 이쪽 부분이 원인이 돼요. 너무 뭐뭐해서. 그 다음에 that 이하부터 끝까지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뭐한 원인에 대한 결과가 뭐뭐하다. 그때 that을 우리는 결과의 부사절이에요. that은 영어에서 아홉 가지 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부사절의 역할로서 뜻이 그래서라는 뜻을 갖는다. 그래서 so 너무 뭐뭐해서 that 이하 그래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일본 학생들이 보면 so 대시 이 정도로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단어 하나만 간단히 왔을 때는 찾는데 좀 멀리 즉 형용사 부사에 수식어가 있다든지 그래서 길어진 경우에 so 대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so가 딱 보이면 아 뒤에 대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so that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He so rich then. 아주 부자라서 원인이에요. 결과, he can buy the car, 그 차를 살 수 있다. 결과죠. 그래서 이쪽이 원인이고요. 그가 he so rich라는 게 원인이고 이 that 이하 부분이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The book was so difficult. 그 책이 너무 어렵다. 원인이죠. that 결과, that I could not understand it.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또 He ran so fast. 이번엔 부사가 왔네요. fast. 빨리, 빨리라는. 빨리, 아주 빨리 달렸어요. that 이하 결과. They could catch the thief, thief easily. 그 도둑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다. 자, 이게 바로 소대 구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대 구문은, 자, 이렇게 enough to와 to 구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즉, 대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주어가 같아요. 그리고, 긍정문인 경우에는 enough to를 봅니다. 즉, enough to 하면 우리가 뭐라 해석하냐면, enough to 부정사는,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형용사 부사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예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He is so rich that, 아까 했던 문장이죠? He is so rich, 아주 부자라서, that 이하 결과, he can buy the car. 그가 차를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주어 같죠? 저 같으면 자 대절을 구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면 이렇게 enough to로 고칩니다. 그래서 he's rich. 그는 부자다. 뭐 할 정도로 충분히 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사실은 똑같은 뜻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똑같진 않은데 같진 않지만 거의 의미가 거의 같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enough to 구문도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오고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바뀌었고, 마찬가지 하나 더. She was so kind. 그녀는 아주 친절했어요. 원인, 결과. She lent me some money. 돈을 빌려줬어, 나에게. 자, 그래서 역시 주어 she 같죠? 그래서 어떻게 대절을 뭐로 고친다? enough to 이하로 고쳐서. She was so kind. She was kind. 그녀가 친절했다. enough to lend me some money. 나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충분히 친절했다. 라고 해석이 된다. 그래서 so that 구문이 긍정문일 때 enough to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에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투투. 그래서 투투 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 밑에 설명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 대절의 주어가 역시 동일하고요. 자, 부정문일 때 부정문. 부정문 중요. 보시면 투 형용사 부사 투 부정사 구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구분은 너무 뭐뭐해서 형용사 부사에서 투 부정사지 못하다. 즉, 이 안에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투투구문은. 자, 그래서, he's so poor. 그는 아주 가난해요. 아주, 너무 가난해요. 그 대리아 결과, he cannot buy the car. 그 차를 살 수 없어요. 그죠? 원인에 대한 결과가 부정이에요. 부정의 결과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로 바꿀 수 있다? 투투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역시 주어 같죠? 같고, 자, he's too poor. 너무 가난하다. that, too야. 그래서, 뭐하지 못한다? 차를 살지 못한다. 살 수 없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투투 구문은 따로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o, 형용사 부사, that과, 긍정문일 때, enough to 부정사,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부정문일 때, to 형용사 부사, to,
요 세 가지를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음은 투투용법이라고 우리가 하죠. 자, 그래서 부사 투 다음에 형용사 부사 오고 투부정사 온 이 구문, 아주 많이 나오는 구문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형용사 부사 투부정사 오는 건, 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밑에 써 있지만,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자, 여기 써 있죠. 부정적인 결과. 너무 뭐뭐해서 이쪽이 원인이에요. 너무 뭐뭐한 게 원인이고, 투부정사 쪽이 결과가 되는데 부정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영어의 다섯 가지 구문이 있는데 부정어는 없는데 부정의 표현인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형용사 부사 오고 투부정사 오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so를 쓰면 as not를 씁니다. so as not.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so를 쓰고 나서 대절로 고칠 수 있어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서술형 주관식 학교 시험에도 그렇고 잘 나오는 게 이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편입에서도 문장 변환 같은 뭐 내용이 같은 걸 고르시오, 같지 않은 걸 고르시오 등등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과의 표현이라 그러세요. 원인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우리 여러분 수험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지 못하다. 투투가 대표적인데 so as not to, so that, 이렇게 우리말로, 말로 기억하세요. 말로, so to, so as not to, so that, cannot까지 외우시면 더 좋고요. to, so as not to, so that, cannot. 되었습니다. 물론 시제는 cannot이 과거면 could not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he's too poor, 너무 가난해서, to buy the car, 그 차를 살 수 없다. 부정의 결과, 부정의 결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So is not to, so poor is not to buy the car. So they cannot, so poor that he cannot. 자, that he cannot buy the car. 그래서 얘는 이제 구조구, 투부정사 구인데 that 절로 고친 거죠. 구, 주어동사 없는 구를 주어동사 있는 절로 고친 문장 변환 중요합니다. 하나 더 보면 그녀는 walked too fast. 아주 빨리 걸어서 우리가, 의미상이 주어져. 우리가 keep up with her. 그녀를 따라잡다, keep up with. 놓치지 않다. So that, so as not to. 너무 빨라, 똑같아요. 또 의미상이 주어. As not to keep up with her. 그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So that이시죠? So that, 과거니까 could not. 현재면 cannot. 요것도 조심합니다. cannot, could not. 과거잖아요, 과거. 과거였으니까. could not 쓰는 것도 조심. 현재면 cannot, 과거면 could not.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앞에 to 부정사는 이렇게 의미상이 좋습니다. 보시면 위에는 주어가 같은 he니까, 그죠? 같은 he니까 앞에 쓰지 않았지만 여기는 그녀와 주어가 다르죠? 그래서 대절에 위를 그냥 쓰면 되는데, 대절은 to 부정사일 때는 for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 다시 to 부정사는 앞에 for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 이것도 조심. 그래서 얘가 기본이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이거. 뭐 주어가 다르다. 자, 주어가 다른 예문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투를 일반인 구문에서 이런 형태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형태냐면 앞에 not이 붙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투투 구문에서 앞에 not이 붙으면 이중 부정이 됩니다. 왜? 얘도 부정의 결과라 그랬죠. 부정어가 없으면 부정의 결과인데 얘 여 앞에 not이 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부정이니까 이중 부정, 강한 긍정이 돼요. 결과는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너무 부자야. 너무 부자야. 뭐 페리스 힐튼이에요, 그죠? 그래서 not to buy the car. 그 차를 살 수 없을 수가 없어요. 사지 못할 리가 없어요. 못 살 리가 없다. 분명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이번엔 앞에 not을 붙어요. to는 뒤에 부정을 가져오는 부사예요. so하고 달라요. 근데 여기에 not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부정사가 to 부정사가 정도를 나타내요. 결과가 아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그는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요. 아주 가난하다. 아주 가난하다면 부정의 결과가 오는데 not이 붙으면 그렇게 가지 않아 차를
못 살 정도로부터 가난하지 않아. 즉, 살 수는 있어요. 가난하지만 살 수는 있어. 못 살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투투, 투, 나투, 나투투. 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동영상 반복하시면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와 소는 따로 5분구이로 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 부정어" 중 부정하는 말이죠. 긍정 부정할 때 그 부정이야. 부정하는 말. 자, 종류를 봅시다. 첫 번째 완전 부정어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낫이죠. 낫. 낫. 일반적인 부정부사고요. 뭐뭐 아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사야 부사.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낫이 있고 네버가 있고 뒤에 나오지만 다 노가 있는데 얘네 둘은 부사고요. 얘는 형용사야. 품사가 달라. 같은 부정어지만 품사가 달라. 요에 대해.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건 낫을 쓰죠. We cannot live a day. 하루도 살 수 없자. 우리는 없자. 없다. Without air and water. 공기와 물 없이는, 그쵸, 우리는 하루도 못 살죠. 그지? 그냥 맞지? 그래서 일반적인 not. 두 번째가 뭐냐면 never. 자, 의미가 좀 다른 게 결코라는 말로 쳐. 이 not하고 좀 달라. 그냥 not은 뭐뭐 아닌인데 never가 붙으면 결코란 말이 붙으면 좀 더 뭔가 강조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경험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한 번도 안 해봤다. He has never been to Paris before. 그는 결코 파리에 전에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경험을 부정하는 거야. 경험해본 건 네버가 아니라 뭘 쓰니? 해봤다. 반대말이 뭘까? 부사. ever야. Not ever가 never야. 그치? 이런 뭐뭐 해본 적 있냐 물어볼 때 뭐니? Have you ever 이렇게 들어가잖아. Have you ever, 그렇지? 뭐뭐 해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to Paris 이렇게 물어보겠지. 파리에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럼 No, I have never been to Paris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지. 그런 식으로 자 결코 뭐뭐 아닌 never 뭐뭐 한 적 있는 거 ever. 그다음에 아까 이처럼 강조야. 강조. Not 대신에 쓰여서 부정 의미를 강조해. 이렇게 I never heard. I didn't hear 하지 말고 never heard 하면 아니야 나 안 들었어 못 들었어 you had been a, had a twin sister 너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얘기를 나 진짜 못 들었어 이런 뜻이지 그지? 듣지 않아서 강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참고로 알아들 게 운명을 나타내서 투부정사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와 같은 준동사도 앞에 일반적으로 낫을 써요 그럼 힘내 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버 쓸 때가 있다고. 뭐 하려고? 강조. 강조. 운명이란 강조. 그래서 he went to the forest. 숲으로 갔어. 근데 결코 돌아오지 못한 뭘 나타내? 운명을 나타낸다는 얘기야. Not to return이 아니야.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운명이었던 거지. 숲으로 간 다음에. 이해 됐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경험, 강조, 운명. 노 나왔습니다. 형용사 not any 이거 외웁니다. 중요. any not 아니야. 순서도 기억해야 돼. not any예요. any not은 틀려요. any not은 틀려. 여기 써있네. any not은 틀려요. 그래서 이게 틀린 문장이고 그래서 영어에 부정주어가 나온 거야. 나중에 따라할 건데. 그래서 묶어서 no boy 이렇게 쓰는 거야. no boy could solve the problem. 어떤 소년도 문제를 풀 수 없었다라고 부정주어를 하는 이유는 any not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이래 우리말로는 어떤 소년도 문제를 풀 수 없었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야 그런데 영어는 any가 not 앞에 못 와 not any라고 not any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렇지만 영어로는 부정주어라는 게 생긴 거란 얘기야 좀 이해 되니? 다음 충격 그래서 이럴 때 쓰이죠 감탄사로 she's had an 사고가 났어 oh no 아 이런 저런 안 돼 안 돼 미안해요. 자, 비웃지 말고. 다음이, 뭐야? 준 부정어. 준. 좀 비슷한데 아닌 거야. 좀 떨어 밑에 있는 거지, 준. 그지? 준. 예를 들어서 박보검은 배우잖아. 잘생긴. 한승우는 준 배우. 이렇게. 닮았지만, 좀 떨어지는 배우. 한균아, 그지?
고마워. 미쳤구나. 자, 그래서 거의 모모하지 않다. 거의 모모하지 않다. 그래서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외우시고 little few는 다 여기 형용사고사 다 돼.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거의 의심이 없다 이런 뜻이 형용사에는 명사를 꾸미는 He slept very very little 거의 못 잔 거야 지난밤에 부사야 Hardly dreamed 거의 꿈꾸지 않았다 이런 부사야 부사 외워야 됩니다 몇 가지? 일곱 개의 부사를 외우세요 자 이게 부사, 부정어의 총정리입니다 자, 이거죠. 문두에 부정부사가 왔을 때 도치. 즉, 도치는 주어동사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즉, 평소문의 일반적인 어순과 달리, 즉, 주어동사 어순과 달리, 의문문처럼, 의문문이 어떻게 쓰니? 도치해가지고, 동사를 이렇게 앞에 쓰고 주어를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처럼, 어떻게 한 거? 동사를 주어 앞에 두는 경우를 우린 도치라고 하고요. 그 중에, 자, 일반적인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만 있어요. 부정부사, 이게만 있죠. 자, 부정부사가 문대에 오고, 또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동사를 부정해야 돼. 같이 기억합니다. 부정부사가 있어도 동사를 부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정주어 같은 경우 뒤에 나올 거예요. 경우는 도치를 안 해요. 그래서 부정부사가 오고, 동사를 부정하는 경우. 일단 부정부사부터 보자. 완전 부정부사. Not, never. 전혀 아니다.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little, few는 거의 뭐뭐 아니다. 그래서 준부정어, 준부정부사로 하죠. 위에 건 완전 아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 너 어디가? 노 왜 없니? 그렇죠. 노는 품사가 형용사야. 노는 품사가 형용사라서 여기 없어요. 그래서 부사여야 돼. 그리고 동사를 부정해야 돼. 자, 그래서 문두에 부정부사 오는 경우를 한번 예문들을 쭉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부사가 있고 동사를 부정하는 경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I hardly dreamed. 거의 꿈꾸지 않았다죠? 거의 꿈꾸지 않았다. 그래서 hardly가 쓰였고 부정부사 쓰였고 동사를 부정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문장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한다? 도치한다. 그런데 질문. 성필아, 왜 dreamed I가 아니라 did I dream을 썼지? 과거. 그렇지. 과거고, dream이 무슨 동사니까? 일반 동사니까. 그치. 일반 동사니까 주어 앞으로 못 가고, 조동사 do, does, did를 쓰는 거지. do, does를. 그래서 과거 시제니까 did를 썼고, 그 다음에 얘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얘도 이제 조심합니다. under no circumstances. 자,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다. 언더로 시작했지만 이 자체가 부정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 자체가 부정 부사 구조구. 부정 부사 구. 그래서 얘가 문득 왔기 때문에 역시 도치 should that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안 된다. 저것이 그것이 be allowed 허락돼서는 안 된다. 뭐 하는 것이 to happen 일어나는 것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문장 또. 자, 많이 쓰이는. 얘는 나던 틸만 4개 따로 빼서 정리를 했습니다. 나던 틸만 따로 빼서. 자, I didn't know the fact. 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는. 즉, 어제 알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not하고 until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not until yesterday. 이렇게. 그래서 not until yesterday did I know the fact.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not until yesterday가 부정부사 구고 그래서 도치한다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it that 강조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it was that 강조용법으로 not until 구문을 강조할 수 있고 얘는 이제 부정부사가 문두에 간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도치를 안 하죠 그냥 이렇게 써야 되죠 부정부사가 문두에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이 경우에서만 부정부사가 문두에 있는 경우죠 또 no sooner 얘는 어떻게 해석하지? no sooner 헤드 히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하자마자야. 뭐뭐 하자마자. 즉 no sooner had he arrived.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잠이 들었어. 오자마자 잠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no sooner had people 쓰는데
부정부사 노순어가 있으니까 도치하고 이때는 노순어가 있을 때 이제 been을 쓰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도 따로 내가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수업하겠습니다. She doesn't like swimming. 자, 여러분 잘 아는 그리고 아니다 뭐뭐도 역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아니다 뭐뭐도 역시 She doesn't like swimming. 수영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도 역시 좋아하지 않아. And not either를 묶어서 뭐냐면 기억 뭐다? No야 no. And not either가 묶여서 한 단어로 no야. No는 접속사야. 그 다음에 no가 부정어니까 역시 도치. 정리하면 그녀는 수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Nor do we. 우리도 좋아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부사가 문제여서 도치된 경우들이었습니다. 조심. 부정주어가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두에 주어를 부정하는 부정어가 있는 경우는 도치하지 않아. 주어 자체가 부정어인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는 부정주어.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석해? 어떤 주어도 동사 아니다. 이거 외웁니다. 어떤 주어도 뭐뭐 아니다. 안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밑에 해석해볼까? No boy could be seen in the street. 어떤 소년도 보이지 않는다. 길에서. 어떤 주어도 동사 아니다. 안 한다. 어떤 소년도 보이지 않았다. 길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를 조심하시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다. 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다 우리가 독해할 때 조심해야 될 거야. Have we did I dream? 또 under no circumstances와 같이 부정부사어가 온 경우 또 not until 구문 이것도 중요. 또 no sooner than 구문도 중요. 또 nor 구문도 중요. 가장 대표적인 부정부사로 도치라는 게 다섯 가지야. 꼭 기억 다섯 가지. 다섯 가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not until 아까 했던 것 중에 부정부사가 문두에가 도치되는 것 중에 not until 도치 구문을 보면 자 해석하면 뭐뭐할 때까지 뭐뭐 아니었다. 그는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하고서야 뭐뭐했다. 무슨 말인지 보세요.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어제까지는. 그럼 언제 안 거라고? 어? 언제 안 거라고? 어제 안 거야. 어제 안 거야. 오늘 안 거 아니야. 어제 밤 9시까지 몰랐으면 어제 밤 9시에 안 거잖아. 그래서 나는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는 어제 알았다는 얘기야. 근데 until은 이렇게 전치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옵니다. 그런데 until은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주어동사도 옵니다. 그래서 I didn't know the fact until she came. 얘는 부사절로 쓰인 거야. 얘는 전치사구, 즉 부사구로 쓰인 거고 얘는 부사절로 쓰인 거야. 그래서 until은 전치사와 접속사로 다 쓰이는 단어. 나는 또 그 사실을 몰랐어요. Until she came. 그녀가 올 때까지는. 역시 그녀가 오고 나서야 알았다라고 해석합니다. 여기 써있죠. Until은 뭐다? 둘 다 된다. 전치사와 접속사로 둘 다 된다. 그런데 얘를 자 강조해 봅시다. 이렇게. 문대의 낫이 부정부사가 문대에 있어서 도치하는데 나돈티를 강조하는 부사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나돈티이 문대에 놓여서 시기 시점을 강조하는 표현. 나돈티이 앞에 놓여서 강조하는 표현. 나돈티 yesterday 하면 어제까지는 아니었다 해도 되고 다시 무슨 말이야? 즉 어제서야 이렇게 해석한다고. 어제서야. 그 다음에 도치. 역시 노우가 일반 동사니까 원래는 앞에 I knew였죠. knew였는데 얘가 일반 동사니까 앞으로 못 가고 조동사를 쓰고 과거니까 did. 그 다음에 쓰고 얘는 이제 조동사가 있으니까 얘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did I know가 된 거다. Not until she came. 아까 했던 접속사죠. 그녀가 올 때까지는 아니었다. 즉 그녀가 오고 나서야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석합니다. 됐죠? 자, not until yesterday. 어제까지는 아니었다. 어제서야. 그녀가 올 때까지는 아니었다. 그녀가 오고 나서야. 자, 강조해서 앞으로 뺐습니다.
자, 얘를 또 이때 강조용법으로 강조할 수 있다. 이때 강조용법으로 강조해 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냥 여기다 이때 이렇게 쓰고 이 사이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때 쓰고 이 사이에 넣으면 돼. 그래서 not until yesterday와 not until yesterday와 또 not until she came을 사이에 넣고 이때 도치를 안 하지. 왜? 부정부사가 문도에 안 왔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I knew the fact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는 우리가 이 부분 도치하는 거 이가 일반 동사라서 앞으로 못 가고 조동사를 쓴다는 거 그리고 동사원형 쓰는 것도 기억하시고 요 도치한 게 시험에 나오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기도 해. 이 문장이 도치된 이유를 20자 내로 쓰시오. 그러면 not until 구문이 내지는 부정부사가 문두에 가서 도치되었다라고 쓰면 됩니다. 됐습니다.